놀줄아는 남자 티준신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네, 오늘은 좀 초호화 액티비티 할 건데요. 초호화 요트에서 이게 한 몇 억이랬지? 한 50억? 잘 모르겠어요. 초호화 요트에서 와, 네, 오늘은 초호화 요트에서 네,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요트, 초호화 요트죠. 한국에서 절대 타보지도 못할 이런 요트 타고 가는 액티비티 할 건데요. 초호화예요. 1인당 14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딸려있는 게 되게 많아요. 원숭이섬 들어가고 여기서 액티비티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제트스키 타고 낚시도 하고 밥도 다 줘요. 그리고 엄청 많은데 일단 이런 거 14만원 주고 할 수 없죠. 한국에서 못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서 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요. 어떤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설명해드리고 보트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야,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위층인데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초호화 보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미끄럼틀도 이렇게 있고 좀 이따 이 미끄럼틀도 탈 거예요. 야, 대박. 위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음료랑 이런 거 다 여기 아이스박스에다가 넣어져 있고. 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죠. 오, 발 뜨거워. 와, 이런 곳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어, 발이 익는다. 보트가 지금 너무 뜨거운데. 야, 이런 보트 언제 타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거 타고 나간 다음에 이제 물놀이 하고 놀 거 다 놀고 하루 거의 한 7시간 선셋 투어예요. 선셋 투어. 선셋 투어 14만원 주고 진짜 할 만한 거 같거든요. 야, 이런 초호화부터 언제 타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꾸미고 입고 올 걸. 그리고 이거 지하도 있거든요. 지하층도 가볼게요. 지하에 좀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팔에다가 뭐 묶고 있는 거야. 밑에 내려왔어? 이쪽으로. 그럼 여기 지하도 있어가지고 지하 방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는 집 놓는 데고. 어, 여기는 집 놓는 데.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 방. 앞쪽 방 가볼게요. 넌 아들 아니야? 방도 있어요. 방이 오씨 깜짝이야. 화장실이랑 와 대박. 진짜 초호화예요. 초호화. 야 대박. 네, 이제 첫 번째로 구명조 입고 스노클링 할 거예요. 스노클링 하러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노클링 하나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쓰면 이 코까지 막혀가지고 이거 뭐냐 꼬치 좀 잡고 뒤에서 네, 스노클링 하려면은 이걸 물고 도전하시잖아요. 이거 각도가 위로가 있어요. 일자로 가 있어서 위로 가 있어가지고 설명 좀 그만해. 설명 좀 그냥 바닥을 바라봐야지. 그냥 하는 거 찍어. 들리지도 않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들어. 네, 이렇게 해서 스노클링 끝났고요. 그래도 저번보다 더 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번 필리핀 갔을 때보다. 네, 이렇게 해서 스노클링 끝났고요. 저번보다 더 잠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다음 거 이어줍니다. 이번에는 낚시예요. 여기 다금바리 비슷한 종 잡힌다고 하는데 낚시로 한번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보겠습니다. 2 hours later. 예, 낚시는 세월을 낚는 거여서 웬만해서는 안 잡혀요. 제가 볼 때 잡힐라나 모르겠네. 그래도 계속 해보는 거죠. 머리는 또 왜 이래.